오늘은 참새의 국밥. 그래도 하나뿐인 카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. 어이? 하나뿐인 카레. 일단은 손질부터. 일단은 밤하늬부터. 그 하는 짓 하잖아 내가 또. 이 양반 못 사겠다. 중요한 부분만. 담배는 3개. 담배는 많이 넣을 필요 없어. 담배가 좋아하니까. 당근을 썰어야지. 당근을. 당근은 데코레이션이다.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. 감자. 감자는 또 맛이 있잖아. 3등분. 너무 굵지도 얇지도 않게. 감자를 쓸 때를 칼 조심해야 돼요. 예. 손 나갑니다. 감자가 많겠는데, 엄마 했더라. 감자 2개 맞아. 감자 너무, 감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? 그지? 오케이. 식용유를 먼저, 이제. 자, 이제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식용유를 좀 넉넉히 부어주고, 여기서 아까 전에 그, 남은 비계, 비계를 같이 볶아줘야 돼. 잘 봐라. 어떻게 하면, 다 알려줄게요, 여러분들. 네. 음식 못 하시는 분들도, 저를 따라가면 됩니다. 이 돼지고기에 좀, 이 기름이 나와야 돼. 불이 올라왔다. 요때 돼지고기를 넣는 거야. 어이? 여기 살짝 탔다는 느낌까지 뭐든지 돼지 기름에 뭐 해도 맛있단 말이야. 자. 원맨쇼.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하거든. 원맨쇼. 이것은 이제 불맛을 내는 겁니다. 불맛을, 여러분들. 아까 전에 가마니기 하고, 후추는 이따가 가마니기 하고, 자, 걸러. 이것도 볶아서, 냄새가 또 기가 막힙니다, 지금. 이제, 기름이 다 날아갔다 싶을 때. 요럴 때,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.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물, 자글자글. 감자가 이제 충분히 퍼졌다 할 때까지. 후추는 좋아하는 만큼. 나는 좋아하는 7번. 이제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죠. 물을 많이 넣나 내가. 물 덜 낼까? 잠깐만 얘들아.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아. 음식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. 예. 너무 이제 뭐 음식에 대해 실수 자기 실수했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이물을 절대 버리지 말고. 네, 우리 부모님. 아, 안 많아요. 네. 막, 그냥, 쇼맨식. 물이 많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쇼맨식. 네, 쇼맨식으로 그러면 들어내봤습니다. 네. 그냥 보면 재미없으니까. 시청자들이 저, 왜 들지? 이런 생각했을까, 아이가. 네, 쇼맨식. 나도 해파랑 똑같은 데라고 생각을 했다. 이제, 요, 걔는, 요거, 가래. 가래를. 사고들. 여기서 이제 좆되는 맛은 이것도 뭐냐. 여기서 라면 스프로만 이제 사고지, 사고. 본인이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할 때 라면 스프가 최고입니다.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다. 아, 이 라면 스프가 들어가면 또 맛있다니까. 아직 안 먹어봤, 이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 없네, 보이잖아. 햇반을 뜯어갖고, 여기다가, 요래. 깔끔하게. 응? 하나뿐이 깔끔. 이제 부를 거 여기다가 우려했는 카레 썰어주는 거. 카레덮밥 참새표 카레덮밥 완성. 참새표 이제 카레덮밥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비벼야 돼. 카레덮밥. 잘 됐다. 근데 너도 고생했다. 주대라. 자, 주대. 아, 해라, 빨리. 아. 김치가 여러분들, 내 얼굴 3분 1만한 거를 딱 눕혀놓고. 와, 김치 덮밥 몇 킬로? 그리고 밥을 한 3분의 1쯤 먹었을 때는
무조건 콜라를 먹어야 돼요. 그래갖고 딱 세 모금. 가만 여기에서 저거 먼지 했던 게 내려간단 말이야. 소화제 내가 만들었지. 진짜 만들었다. 그리고 콜라 얼마큼 먹었지 이거? 어? 이걸 무조건 원샷 해야 돼. 3분의 반텀 좀 돼 있거든. 이걸 원샷. 콜라 없는데? 이번에 큰데 나서 나 못 먹겠는데. 엄마가 맛있게 뭐 원샷 못했다. 아, 딱 맛은 있네. 역전하고 빠고 없다. 이 맛으로 가려고 먹는 거지 그래.